그곳에 다시 가면 미래가 되니까 그때 4번 방문하게 될 것이다니까 미래는 요거를 써주고 이렇게 완료는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will have visited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또요. 이거는 어쨌든 공부를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그럼 너희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본다는 건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동안 공부했던 범위에서, 그러니까 본문 단락이 나와서 내용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문법 문제들도 많이 물어볼 거고, 심한 학교들 동북이라든지 창덕은 문항수가 많고, 그리고 동북은 본문 자체를 아예 확 바꿔버려서 내가지고 본문을 외웠는데 대충 자기가 알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읽지도 않고 풀렸다가 낭패보는 게 되게 많고, 특히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뭐다? 시험지를 끝까지 안 읽고서 풀어서 실수로 틀린단다. 그러다가 1학년 이제 1학기 기말 때 그거를 딱 유념해뒀다가 그런 실수를 안 하지? 그러다가 또 2학년 1학기 중간에 또 그러고, 항상 1학기 중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치? 시험지를 끝까지 안 읽고 푸는 거. 네, 오늘 뭐 이제 차차 선생님이 아까 불러준 친구들부터 해서 금요일날, 그리고 지금 일시망한 거로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 연습자료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미리 공부하고 왔으니 네가 1등인 거야. 1등. 1등으로 시작해서 달려서 다른 공부들은 많이 하고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신 배워야 할 거를 미리 딱 보고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한번 수업을 들어봐. 느낌이 다를 거고, 내신 때 아까 걱정은 했지만 여기서 또 본문 암기도 막 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시험에 임하면 전혀 부족함 없이 아무런 맨 앞에서 달리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첫 중간고사 이후에. 자, 그러면 본교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교재로 와서 본교재 와서요. 이건 안 돼요. 응? 어, 안 돼. 아, 내 거? 틀린 거. 네. 1점으로 계산을 했더니, 와우, 점수가 나쁘지 않네. 2점으로 계산을 해도, 예. 33개 중에 13개. 네. 1등이 98. 어. 제가 12개라면 믿으시겠어요? 2등이 92. 믿어야죠, 어떻게 네가 12개면. 4등이 90. 아. 5등이 88 이렇게 돼요. 근데 뭐? 공동 2등. 4등. 어? 5등? 그렇구나. 요거는 뭐, 어쨌든. 이따가 회의를 거치듯. 자, 책을 꺼낸다. 그러면 책은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들어왔었어요. 34, 35까지 갔는데 이제 오늘은 4, 5, 6, 7, 8, 9 설명할 게 좀 더 많지만 네, 핵심적인 건 이미 했어요. BPP. 그치? 그래서 36쪽에 보면은 5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나온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 근데 뭐 문장이 거기 있긴 있지만 5형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Day, Call, Him, An Angel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부릅니다. 그를 천사라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될 영어 문장에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오늘 또 핵심으로 다뤄질 텐데 요 목적어와 목적보어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 목적어가 주어고 목적보어가 서술어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그들은 그가 천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직접 너희가 할 때 그들은 그를 천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지만 얘와 얘의 관계가 얘가 이건 거야. 알겠니? 그걸 잘 기억해.
목적어와 목적보, 이게 이제 오형식이라는 문장의 형식이란 말이야.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끔, 그지? 동사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들이 그를 천사라 부르는 건 그가 천사인 거지. 무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형식의 이런 상태에서,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주어로 가는 거야? 행위를 받은 사람, 그지? 그럼 그의 목소리는 어때요? He calling is called 뭐라고 불리는 거야? An angel.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자,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그지?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목적격 부어가 뭐로 바뀌어요? 이 형식으로 바뀌면서 주격 부어로 당연히 바뀌겠지. 그지? 그가 불린다 천사라고. 그를 천사라 부른다니까 당연한 원리 아니겠니? 목적어가 주어로 왔으니까 목적부어는 주격부어로 가는 거. 이해돼요? 네. 요게 일단 오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그 맨 위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 Many musicians call Bach the father of music.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형태죠. 많은 음악인들이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바하는 is called, 불리웁니다. The father of music, 음악의 아버지라고. Many musicians, 많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그럼 그 밑에는 They elected him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the USA, 이렇게 돼 있지. 그들은 그를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보라! 화를 낸다는 오바마 대통령 말하는 거죠. 그래서 He was elected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the US. By them은 왜 가로 쳐놨겠니? 일반인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아무런 차이가 없죠. 사람들에 의해서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 Grandfather painted the fence green이야. 잘 볼 건 목적어와 목적부어 사이. 할아버지가 담을 녹색으로 칠했지. 담이 녹색인 거야. 목적어와 목적부어 사이를 잘 봐야 돼. The fence was painted green by grandfather.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오형식의 형태가 이렇게 수동태로 바뀐다 하면 되고,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뭐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나와요. 사역동사가 뭐 있니? 레브메이크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she let him go out. 우리가 이제 일본 애들이 잘못 만든 또 하나의 뜻은 이 사역이라는 게 시키다의 뜻이 있는데, 그지?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를 let have make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그래서 그녀는, 3인칭 단수인데도 let 이렇게 변하는 동사잖아. let을 썼다는 건 시제가 뭘까?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썼겠지. 현재면 let's일 거 아니야? 과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보는 거야. 수동태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과거야. Was. 그 다음에 let를 쓸 것 같지만 안 써요. He was allowed를 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야. 이 go였던 동사 원형이 뭐로 나오니? to go ou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he was allowed to go out by her. 자, 그러면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던 게 수동태로 될 때 얘가 뭐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 문법이 잘못됐다는 하나의 증거가 여기 나온 거야. 이 let는 시키다 동사가 아니라 허용하는 동사예요. 허용하는 동사. 그게 잘못된 문법이었던 거야. 과거에. 알겠니? 이게 수동태로 나와보면 바뀌어보니까 알겠거든. let는 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래 나가거라 이렇게 허락해준 거를 let라고 한단다. 알겠니? 그래서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 그게 바로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근데 얘가 수동태로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지? 교과 과정보다는 이제 탭스 같은 데 나오면 let의 원래 정체가
allow라는 의미, permit라는 의미, 그런 의미라는 걸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더 연습해 보지. 뭐 세 개니까 동사가. 그러면 she made, 그렇지? him go out.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 He was, 네, made. 그 다음 to가 나와요. 또 to go out. 그 다음에 by her. 자, make 이게 뭐라고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역동사예요. 아, 저 나가기 싫어. 나가! 나간 거야. 알겠니? was made. 자기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너희들 단어 외울 때 be forced to 있지?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 그게 진짜 사역의 우리나라는 바로 이 make라고 할 수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she had him go out. 자,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he was made 쓰시면 돼요. 교과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 펜을 세 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건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역 목적어 동사 원형이던 게 얘가 이렇게 주어로 가서 사역 동사가 BPP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투부정사로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By her. Let have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될 때는 이렇게 to 부정사로 튀어나오더라.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잘 봐봐. 아직 쓰는 거 좀 이따 줄 테니까 5형식에서는 이런 관계가 얘와 얘의 관계가 주술 관계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 목적어가 목적어를 능동으로 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 관계가 수동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수동일 때도. 그걸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she made her room. 자, 여기에 clean이라는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방이 클린일까? 클린 들을 써요. 자, 우리가 흔히 외웠던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일 때 그가 나가는 거는 그가 하는 거야. 그지? 능동의 관계에 뜨고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 관계가 방이 청소를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상황이지. 그럴 때는 PP를 쓰는 거야. 요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 관계가 수동이다. 그럼 이렇게 PP를 씁니다. 알겠니? 그러면 메이드는 강제성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요 헤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 요청 이렇게 해도 되거든. 요청이나 설득. 근데 이거를 뭐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헤브가 제일 광범위한 거야. 허락과 강제 사이에 부탁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한다는 특별한 강제나 허가 사이에 다른 게 없다. 그러면 have를 쓰면 되는 상황인데 수동태로 쓸 때는 그냥 made를 쓰는 정도란 말이야. 알겠니? 제일 광범위한 게 have 동사고. 그럼 여기도 made 대신에 had를 써도 똑같은 거야. She had her room cleaned.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방이 청소되게끔 했다. 그녀는 그녀의 방이 청소되게끔 시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하나가 왜 여기다 let를 쓰지 않았냐? 따르니까. She let her room. 여기 뭘 쓸까요, 그러면? cleaned가 그냥 cleaned가 아니야. 뭔가가 하나 더 있어서 선생님이 이걸 써준 거야. 이거는 지금 더블 A 있는 애들로 원래 구사하면 많이 틀려요. B가 들어가요.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이고 사용 목적어 PP인데 let 같은 경우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사이가 수동의 관계일 때 비동사를 절대로 빼지 않고 써준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Let have make 그게 이제 사역동사라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사역은 원래 잘못된 거고요. 네이티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ausative verb이라고 불러. causative. 행위 유발 동사라고 불러. 무슨 행위 유발 동사냐면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동사. 그래서 causative verb이라고 했어. 네이티브들. 그걸 갖다가 일본 애들이 잘못 번역을 해서 사역이라는 말로 바꾼 걸 우리나라 문법책들이 베끼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게 let가 사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니? 그게 이제 causative verb. 누구지? 헬프는 준사역이라 그래지. 그래서 왜 그런지 헬프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정도 언급은 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헬프는 she helped him clean the room.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처럼 그지?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써도 될 때 이때는 사역 동사랑 같은 형태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to clean 이렇게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준사역이라고 붙여요. 사역동사와 같은 형태로도 쓸 수 있고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는 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He was helped to clean. 어차피 원형이던 것도 투부정사로 바꿔주고 투부정사도 투부정사 되니까. 그치? 됐어요? 자, 헬프 동사는 특히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예전에 한번 써줬는데 삼형식으로 쓸 때도 he helped 그는 도왔습니다. 뭐를? to clean the room 방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얘가 삼형식으로 쓰여서 곧바로 목적어를 취할 때도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을 써도 되는 애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오형식으로 쓸 때도 목적어와 목적구어 사이를 투부정사로 써도 되고 동사원형으로 써도 되는 거고. 참 재밌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준사역이라고 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헬프 동사의 시험 출제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연습들을 하는 거라서 그래도 나중에 뭐 공인시험에는 등장을 하는 녀석이니까 알고 있어야지. 대님 사역동사야 그게. 레레브 메이크. 다른 질문 없어 사역동사? 또 이따가 워크북이나 또 나올 거예요. 해서 앞으로도 영어에서 왜 그런 줄 알아?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쓰는 건 문법 없어요. 선생님이 첫 시간 총론 때 보어를 쓸 수 있는 품사 두 가지 뭐라 그랬니? 형용사랑 명사라 그랬지. C는 NA. 문법이 형용사나 명사를 써야 되는데 감히 동사를 써? 그러니까 예외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8학년 과정, 너희 다시 말하면 중2 때부터 아마 이게 시험에 나왔었을 거야. 근데 이제 PP 요 개념보다는 동사 원형 쓰는 개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각동사라고부터 들어봤지? 지각동사 들어봤니? 5형식 동사 중에 지각 동사가 있어요. perceive가 무슨 뜻이야? 이게 지각하다, 인지하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지각이라는 말이야. 알겠니? 너의 오감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 그걸 지각하다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perceive 지각하는 동사에 눈으로 봐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see. 그치? 그리고 쳐다봐서 아는 거, look at. 그리고 프로토스 종족의 observer 있죠? observe, 이게 관찰하는 거고. 텔레비전 시청할 때 뚫어지게 뭔가를 시청하는 건 observe. watch라고 하죠, watch, TV 시청. 그치? 그리고 듣는 게 있어. 귀가 있어서 들리는 거는 hear. 그리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는 listen to, 이렇게 쓰죠. 냄새 맡는 거는 smell. 맛을 보는 거는 taste, 느끼는 거는 feel, 그리고 알아차리다라는 또 이 notice. 이런 정도 범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잘 봐. 그럼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보다 듣다 이런 식이면
이것의 관계가 능동일 때, 능동일 때 이번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써요. 능동일 때. 그럼 수동의 관계일 땐 뭘 쓰겠어? 수동의 관계일 땐 PP 쓰는 건 크게 다르잖아요. 자, 쓰는 것 좀 이따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I heard him자, 여기다가 shout라고 해볼까요?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shout shou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 소리쳐 부르는 거는 능동이겠지. 얘가 부르는 거니까. 요 관계를 항상 보는 거야. 얘가 부르는 거지. 그러면 요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랑 비교해보면 좀 쉽겠지. I heard 뭐야? My name 뭐야? 자, 어떤 형태를 써줘야 되겠니? called가 되겠죠. 왜? 내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불리는 거니까. 그 공식이 요건 거야, 일단. 이해돼? 이해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수동태 변환을 생각하면 되는데, 똑같아. 아까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이랑 똑같아. 그러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수동태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수동태로 가겠죠. 수동태 되면서 주어로 올 거고, 얘가 BPP에 PP로 올 거고. 그지? 그럼 이 원형은 뭐로 바뀌고? 투부정사로 바뀌고. 그지? 그럼 현재분사는 뭐로 바뀌고? 현재분사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주면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나와있을 땐 뒤엔 투부정사나 ing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I heard him sing a song.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니? I heard him sing a song. 나는 그가 노래 한 곡 좀 뽑은 걸 들었다. 그럼 목적어는 힘이었잖아. 그러면? 그렇지. 행위를 당한 he가 주어가 돼서.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 Hear, heard, heard, PP는 heard. 그럼 동사 원형이 덕에 뭐가 된다? To sing. 그리고 여기서 sing도 됐지만 singing도 가능하니까 singing.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 a song은 뒤에 붙고 그리고 by 나에 의해서 그지? 듣게 된 거지. 자, 요거예요. 그래서 5형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녀석이야. 너희들 내신 책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 형태가 나왔는데 그지? 시험에 안 나온다. 섭섭해서 그냥 안 지나가는 거니까 꼭 기억해두면 공인시험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시험에 출제되는 녀석이니까 거기 나오죠? Mary heard her children sing in the backyard. Mary는 그녀의 자녀들이 뒷마당에서 노래한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 to sing이나 singing으로 바뀌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또 아주 옛날 분들은 동사 원형을 바꾼 건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되고 ing는 ing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딱 하시는데 지금은 벽이 무너져서 그냥 투부정사나 ing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밑에 거 똑같이 사용목적어 동사는 Dad makes me drink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그러면 나는 매일 아침 그 흰 우유가 싫어. 그래서 우유 먹기 싫은데 아빠 때문에 makes me drink잖아. 그래서 I am made to drink지. 그럼 너희가 뭐를 기억하니? 수거에서 외웠던 I am forced to랑 같은 거야 개념이. 내가 먹기 싫은데도 흰 우유를 아빠가 건강 챙긴다고 맨날 먹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전달되면 돼요. I'm made to drink 할 때. 이해되니? 강제로 내가 할 수 없이 먹는구나.
내가 먹고 싶어서 I'm willing to drink는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먹을 때 나는 기꺼이 마신다. I'm willing to drink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걸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어휘의 선택에 따라서. 됐어요? 오케이, 여기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확인 문제 가면 그게 나올 겁니다. 됐어? 한 번씩 다 해봤죠? 또 집에서. 자,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볼까? 확인 문제 1번. The people elected Mr. Smith mayor. Mr. Smith was elected mayor by the people. 그래서 보통 by the people은 빼버리죠. 스미스 씨가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My mother keeps my room tidy. 내 방이 단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엄마는 내 방을 단정하게 유지하신다. My room is kept tidy. Is keep 아니고요. Is kept. 이렇게. 어, is kept kept. 아, 잘못 읽었구나. Is kept tidy by my mother. 그럼 this song made me feel sad. 어, made me feel.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 I was made to feel sad.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죠. I was made to feel sad. 한 번만. 뭐 그런 노래 있나? 내가 아는 세, 딱 세 마리가 그거야. 노래 대회 나와서 1등 한 친구 있다며. 뭐 있어요? 약간 목소리가 아주 감성적인 보이스. 음원 차트 1위를 달렸다던데. 정승환 아니? 어, 무슨, 마, 무슨 환이야? 정승환. 맞아. 정승환. 아, 한 번만이야. 이거. 이 바보야. 그거구나. 내가 한 번만이라고 그랬나? 맞지 않나? 집에서 두 사람이 어찌나 그 노래를 부르는지. K-pop 스타? 그러시죠. 근데 뭐 JYP 박진영이 아주 날르지 날러. YG가 최순실 쪽에 잘못 줄을 서가지고 양근 동생이, 양현석 동생이 최순실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쪽 라인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완료형 수동태 나오는데, 이제 시제가 BPP가 있었는데, 진행형 수동태는 한번 해볼까요? He is making a toy. 자, 이게 무슨 진행형?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아,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고, 그래서 얘가 현재면 현재 진행, 얘가 과거면 과거 진행. 얘가 will be ing, 그래서 미래면 미래 진행이잖아. 아니,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서 a toy is being made by him. 자, 그래서 공식은요, 진행 수동태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제를 위에 써주고 아래에 수동을 써줘서 요거를 이렇게 덧셈으로 딱 해서 만들면 되는데, 진행형 시제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고, 그리고 수동태는 dpp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나서 요거를 더해주니까 be, being, pp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아, 진행 수동태. 진행 수동태 공식입니다. 진행 수동태 공식. 그러면 뭐가 고정이야? 진행 수동태에는 반드시 이게 고정적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필히 존재해야 되는 건 being. 그럼 요거는 시제. 현재나 과거. 그러면 현재 진행일 땐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일 땐 과거 진행이야. 근데 미래는 없어요. 미래 진행 수동태는 없다. 안 쓴다. 네이티브들이. 알겠니? 여기가 was면 여기도 was being made 되는데, will be making은 써, 능동에서는. 근데 will be being made는 안 쓴단 말이야. 미래 진행 수동태는 없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 진행이 하나 나오지. 그럼 거꾸로 고치기 한번 해볼까? My portrait was being painted by my son이 있어. 나의 초상화가 내 아들에 의해 그려지고 있었다. 정준아,
그럼 이거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니? My son was painting my portrait. 그거죠. My son was painting my portrait. 그랬던 게 my portrait was being painted 된 거야. 뭐라고? be being TP에서 진행형 수동태는 being이 반드시 존재하고 비동사가 am이나 is나 are 이러면 현재 진행 수동태고 was나 were 그러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야. be being TP.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 완료 시제를 써볼까? 완료? 완료 시제 공식은 뭐야? 완료는 have PP 또는 has PP. 그지? 이게 현재일 거고, 과거는? had PP. 그래, had PP. 이게 과거일 거고. 그럼 미래는? will have PP. 아까 will have visited 한 것처럼. will have PP. 이게 이제 완료 시제잖아. 그지? 완료 시제에다가 여기다 BPP를 이렇게 수동을 합쳐버리면, 어디가 맞나? 어디가 맞나? 중간에 딱 만나는 부분이 있죠, 또? 요게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빈이 되겠죠, 빈. 그치? 그래서 요 have 동사의 시제가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시제가 현재나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빈이 고정일 거예요. 얘가 PP고. 이게 완료 수동태 공식이다.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수동태가 다 있겠지, 여기는. 그지? have been TP는 has been TP. 현재 완료 수동태고, had been TP. 그러면 과거 완료 수동태고, will have been TP. 그럼 미래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야. 형태를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So, this paper has been revised by Dr. Chia. 준영아. 그럼 네가 이거 능동으로 한번 고쳐볼까? This paper has been revised by Dr. Che. Dr. Choi. Dr. Che. Revised. 현재 완료 수동태지. Has been revised니까. Has revised. This paper가 되는 거야. 능동에서는. Dr. Che는 수정했다. Revise라는 건 고치다, 수정하다예요. 수정했다, 이 논문을.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건너뛰는데, 성신아, 위에 있던 거. Spaghetti and pizza are being made for us by her야. 스파게티와 피자가 그녀에 의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수동태지. 그러면 능동으로 고치면? She is making spaghetti and pizza for us. 그렇지. She is making spaghetti and pizza for us. 또는 더 간단하게 She is making us spaghetti and pizza. 이럴 수도 있었겠죠. 사용식으로. 잘했니? 그럼 예진아, 그 밑에 있던 The garden had been decorated for their wedding인데 by them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they를 주어로 해서 능동으로 고치면 될까? 그 정원은 그들에 의해서 결혼식을 위한 장식이 되어졌었습니다. 잖아? 그러면 they를 주어로 해서 they? They had decorated the garden for their wedding. 잘했죠. They had decorated the garden for their wedding. 이해되니? 그래서 각각의 완료형, 수동형. 그러면 이러한 수동태의 꼴이 12가지 시제 중에 빠진 게 있는데, 그지? 기본 수동태는 BPP. 그지? 봐봐.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가 BPP로 나타나요. 그지? 그리고 진행 수동태가 뭐라 그랬니? 진행이 공식 비빙 PP.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없다 그랬지? 미래 진행은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 수동태만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였어요. 그럼 뭔가 시제에서 빠진 게 하나 느낌이 뭐가 빠졌지? 완료 진행형이라고도 배웠었잖아. 한번 해볼게요. He 완료 진행 has been 뭐야? has been making a toy. 그는 장난감 하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뭐 for two hours 빼버릴게요. 그냥 형태상만. 이거 쓰지 마. 왜?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a toy
자, 그러면 완료 진행 have been ing에다가 be people 합치면은요 어떻게 돼요? have been being pp가 되겠죠. 공식대로 한번 붙여보자. 그럼 author인 has been being made 그지? 어때요? 빙빙 돌죠? 안 씁니다. 여기 애들이 머리가 딸리는지 네이티브들이 완료 진행 수동태는 각각 하나도 없습니다. 완료 진행 수동태는 없으니까 영어에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12가지 시제 중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과거, 미래 8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12시제가 아니라 한 8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응용어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조동사 배웠던 거 기억할 겁니다. 조동사 기억나니? should have pp가 뭐였지?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던 거. I should have finished the task. 나는 그 일을 끝냈어야만 했다. 자, 요거를 수동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공식을 써준 이유는 딴 게 아니야. 공식이 위에 능동의 시제를 위에 쓰고 그 밑에다 BPP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should have PP의 수동태는 뭐겠어? should have PP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사 꼴이 있는데 여기다가 BPP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should have been PP만 대주면 되잖아. 그럼 고칠 수 있겠니? 어때? 나는 했어야만 했는데 끝냈어야만 했는데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 일을 당한 애 누구요? The task should have been finished. 그렇지, finished by me죠. 이해되니? 이렇게 확장해 주면 되는 거니까 능동태의 시제에다가 맨 끝에 BPP만 합쳐서 그 비동사를 마지막 BING면 BING 그지? PP면 빈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주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도 존재한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진행형 완료형 확인 문제 나오네. Chocolate cookies were 무슨이? Being eaten by children이지. 그럼 얘 나훈이가 한번 해보자. 나훈이가 능동으로 고쳐보세요. 이거를 children Children was eating chocolate cookies. Children was에요? Were에요? Were. Was요.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 were eating chocolate cookies. 자꾸 연습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왔던 태우? 네. Have you ever been scolded by Mr. Brown이요? 그럼 능동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니? Mr. Brown was called. 의문문이네? Have일까요? Mr. Brown. 몇 인칭? 3인칭. 3인칭 나주세요, 그러면. Have? 네. 자, 3인칭 단수. 뭐가 있습니까? 3인칭 단수라는 건 그 남자 가리키는 거, 그 여자 가리키는 거, 그거 가리키는 거. 요거를 3인칭 단수라고 해요. 그러면 미스터 브라운은 she야, it야, he야? she겠지. 네. 그러면 have가 아니라 have를 has로 해줘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인 현재에서는 have pp가 아니라 has pp지. 그럼 바꾸면 다시 has Mr. Brown. 그렇죠. has Mr. Brown. 그렇지. ever scolded 누구를? 누구를 꾸짖었어? I, me. 지금 보세요. 너는 브라운 씨에게 꾸중 들어본 적 있니? 너는이죠. 그러면 브라운 씨는 누구를? You. 너를 꾸짖은 적 있으시니?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요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자, 조금 전에 네가 하려고 했던 걸 잘 생각을 해봐. 이제 바로 뒤가 의문문의 수동태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서문처럼, 첫 번째 평서문처럼 생각을 하면은, 평서문처럼 생각하면은, Mr. Brown 씨가, 그지? has ever scolded you.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원칙을 알려줄게요. 의문문 만들 때, 앞에다가 뭐를 더 보내면 되는지. 의문문을 한꺼번에 휙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실제로. 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어떤 병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그걸 무슨 사라 그러니? 의문사라 그러지. 의문사가 제일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형님? 자연사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자연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건데 의문사 그러면 WHO 의문사 who, what, which, why, where, when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더 있니? 응? H, how 이렇게 있죠. 아, 의문사가 맨 앞에 온다는 원칙을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 주어 PP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맞아? 의문사 주어 비동사 어디 갔지? 의문사 주어 BPP. 아, 어쨌든 두 번째. 나도 헷갈려. 두 번째로 더 무시무시한 놈은 조직폭력배. 조동사 조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시무시한 놈이 누구? 이제 비동사 맨 마지막이 배불 뜨기. 그지? 요렇게 기억하면 된다. 일단 어순을. 그냥 한꺼번에 의문문으로 바꾸지 말고, 한꺼번에 의문문으로 바꾸지 말고, 평서문으로 바꾸는 상태에서 여기에 의문사가 있었니, 없었니? 의문사가 없었죠? 의문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해지가 뭐였어? 얘는 조동사는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조동사가 앞으로 와 있는 건 거야. 알겠니? 그래서 has Mr. Brown ever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BPP가 와준 거고. 오케이? 그런 것이니까 요 순서를 좀 기억해두고요. 의문사가 제일 센 놈, 조동사가 두 번째 센 놈, 그지? 비동사가 세 번째 센 놈. 자, 거기 한번 보세요. Do Koreans love his poems가 있어요? Do Koreans. Do Koreans love his poems? 그러면 한국인들은 그의 시를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문이지. 맞아? 그러면 수동태로 바꿀 때, 일단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시는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다. 이렇게 되겠지. 평소문도 해봐. 그의 시는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다. His poems. 뭐야? are loved by 뭐야? Koreans. 이렇게 됐니? 평서문이 됐어. 자, 이 상태에서 뭐만 앞으로 보내주면 돼요? 의문사 있어 없어? 없어. 조동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앞으로 보내? 비동사만. 그래? Are his poems loved by Koreans? 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맞니? 자, 이거는 뭐 있을 때? 조동사도 없고 의문사도 없을 때 비동사만 가서 비, 주어, PP 쓰인 거죠. 맞니? 그럼 봐봐. 조동사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Can you finish it?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조동사가 있지? 자, 이거 평서문으로 바꿔보세요. 너가 그것을 끝낼 수 있니? 그러면 그것은 너에 의해 끝내줄 수 있다. 어떻게 바뀌어? It can be finished by you.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의문문이 되려면 조동사 있으면 맨 앞으로. 지금 의문사 있어 없어? 의문사 없어. 그럼 뭐가 앞으로 간다는 거야? Can이 앞으로 가죠. Can it be finished by you? 꽝. 간단하네.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을 땐 의문사가 앞으로 가면 되고 조동사가 있을 땐 조동사가 앞으로 가면 돼. 그럼 의문사가 있는 게 하나 빠졌나? 의문사 있는 거 한번 해보자.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니? 자, 형성문으로 바꿔봐. 창문은 누구에 의해 깨졌다겠지. 그럼 어떻게 돼? The window was broken. 그 다음, by 훔을 써준다. 훔. 그치? By whom. 그럼 의문사 얘만 나갈까? 얘랑 같이 나갈까? 같이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by whom 나갔어요. 그 다음에 by whom 나가고 조동사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 다음 뭐 나가? was. 주어 pp. 이렇게. 근데 책에는 아쉽게 뭐가 빠졌니? 아, 의문사랑 조동사가 함께 있는 게 빠졌네. 그것만 하나 해볼게. 그럼 who will paint the door? 자, 이렇게 해보자. 누가 그 문을 칠할 것입니까? 그럼 수동태로 평서문 바꿔보세요. 그 문은 칠해 질 겁니다. 누군가의 의해서. 자, 이 상태로 이제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의문사를, 의문사 있니? 얘를 맨 앞으로 보내서 by whom. 그지? 그 다음에 조동사 있니? will. 어, by whom will. 그 다음에 주어 the door be painted. 그렇지, be painted. 다 있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 봤어요. 원래 이 과정은 어디서 끝나게 돼 있어? 9학년 과정, 중3 과정에서. 고등부에서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죠? 탭스, 토익 때 만나보겠죠. 자, 뭐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맨 밑에 개념 속속이라는 거에 보이니 개념 속속, 그냥 의문사가 없는, 여기선 조동사를 따르지 않고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다뤘지. 그래서 의문사가 없을 땐 비주어 pp,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땐 의문사 비주어 pp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조동사가 있을 땐 어떻게 된다고? 의문사 조동사 주어 dpp. 이해되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조교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면 Are his poems loved by Koreans?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어휘 좀 하나 잠깐 캐치 좀 하고 가보자. 어휘. Poem. Poetry. 이건 뭐니? 그거는 시라는 장르예요. 장르. 장르가 뭐야? 일종의 종류 말하는 거야, 그치? 문학의 종류 중에 시라는 장르가 있고, 그러면 a poet는 뭐니? poet. 이건 시인인 거예요. 시인. 그럼 이 시라는 장르 속에 하위 개념으로 a poem. 이게 뭐라고? two poems. 시 한 편, 시 두 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한 편, 두 편 할 때 그 시를 말하고, 이거는 대표하는 그 시를 말할 때 poetry. 기억해 두자. 그래서 그의 시들은 한국인들에 의해 사랑받습니까? 얼마 전에 왜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물론 수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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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heaven's door 하는, 기억이 안 나니? 몰라. 노벨 문학상을 가수가 받았어. 가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막 난리가 났죠. 봐라, 우리도 문학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작사가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겠지? 근데 문학계에서는, 순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혀를 차면서 저걸 무슨 문학상이라고 가수를 주냐고 막 난리가 좀 났었다. 자, 두 번째요. Will Yuna invited me, 아, will invite, will Yuna invited me 오타입니다.
고치세요. 윌 유나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어? 얘들아, 윌 유나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인바이티드가 아니라 인바이트. 조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맞겠지? 네. 저 연아가 나를 초대할까 이래야 되는데 책에 지금 오타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동사 원형. 연아가 나를 초대할 것인가? 그지? Will 연아 invite me? 고쳤어요? To her birthday party? 자, 그러면 평서문으로 할 때 I will be invited 했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만 앞으로 툭 나가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Will I be invited to her birthday party by 연아? 게다가 이런 문장을 쓰는 건 네이티브는 평생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굳이 마. 자,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조지 오웰이라고 동물농장을 쓰신 분이 계세요. 영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꼽을 때 쓸데없이 수동태를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고치는 연습할 때 이런 문장들을 쓰는데 나중에 토플에서 에세이 쓸 때 그냥 능동태로 편안하게 쓰면 되는데 수동태로 썼다간 감점을 당해. 조지 오웰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그게 채점 기준이야. IBT에. 그러면 수동태를 그럼 언제 쓰는데 원래? 수동태는 언제 써 원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신문지상에 이러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죠. 여자친구 줄 선물 달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범죄자 나오지. 인권 들어갔어, 인권? 인권. 만약에 그 범죄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아무개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인권보호협회에서 그 신문사 고발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범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른, 그지? 아동을 유괴했다든지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그러한 진짜 인간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은 밝혀버리죠. 그죠? 그 외에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 그러니까 행위자를 밝히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지? 또 언제?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음을 당한 거잖아? My grandfather was killed. 그럼 누구에 의해 죽었어? 적군에 의해 죽었겠지, 그지? 그런데 능동태로 쓴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넌 능동태의 주어니까 이름을 밝혀라! 이러고 돌아가시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능동태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는 거야, 그지? 그지? 그리고 아까 French is spoken in 프랑스겠지? 그럼 프랑스어가 프랑스에서 사용된 건 당연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굳이 능동태 주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잖아. 이러한 경우들의 원어민들은 그런 수동태를 쓰는 거야. 만약 어제 내 친구가 차에 치였다야. 그런데 그랜저 XG 2016년형이 내 친구를 차를 치였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내 친구가 차에 친 게 중요한 거야? 그럴 때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스를 배우는 이유는 네이티브들이 왜 보이스,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를 쓰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언어의 사용이니까. 알겠니? 이런 건 형태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건 이제 시험 대비로 하는 건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의문문의 수동태니 이런 것들이 시험에 그렇게 다뤄지지 않을 거야. 내신에서도. 그래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평서문처럼 편안하게 바꾸는 다음에 맨 먼저 맨 앞으로 가야 하는 게 뭐라고? 의문사. 그치? 의문의 주음. 그 다음에 조폭, 조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조피피의 비동사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 보세요. Who created Hangul in 1443이야. 그래서 Hangul was created in 1443 by whom 이라고 평서문을 만들어놨어요. 한글은 만들어졌다. 1443년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by whom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고 was 주어 pp 이렇게 써주면 되는 어순이죠.
Where did Sam build the house? 의문사가 있어. 그래서 의문사가 맨 앞으로 와서 Where was the house built by Sam? 대님, 자 확인 문제 볼까요? Did he move the sofa and table? 그가 소파와 테이블을 움직였니? 즉 이동했니? 자 수동태로 바꿀 때 융성이 차례인가? 융성아, Did he move the sofa and table? 소파와 테이블은 그에 의해 이동됐니? 자, 직접 바꾸기 그러면 평소문으로 바꿔볼까요? The sofa and table, sofa, table은 이동되었다. was일까요? 두 개잖아. The sofa and table은 두 개니까 were moved by 힘이었겠지.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만 앞으로 보내주면 돼? were, 그렇죠. 그러면 were the sofa and table moved by him. 아니? 오케이. 두 번째, who revealed the secret? 누가 그 비밀을 밝혀냈니? 자, 그러면 윤서가 원래 평소문으로 하면 비밀은 밝혀졌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The secret was revealed by whom이었겠죠. 근데 by whom이 맨 앞에 있어. 그 다음에 뭐만 따라가면 돼? being 거죠. 그죠? By whom was the secret revealed? 그래서요? 요것도 맨날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빌이 뭐라고? 밝혀져. 밝히다, 밝혀내다. 드러내는 거예요. 클로즈 돼 있는 게 있어. 클로즈, 폐쇄되어 있는 거, 은폐하고 있는 거. 기자들이 잘하는 거죠? 디스클로즈. 뭐 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반대말은 뭐야? 숨기는 거 뭐니? 숨기는 거? 숨기다. 요것도 잘 나와요. conceal. conceal이 숨기다, reveal이 밝혀내다. disclose 폭로하다, 덮어놓은 거야. 이게 은폐하는 거거든. 역시 덮여있는 걸 여는 거야. uncover. 드러내다, 밝혀내다. 그리고 discover는 발견하다. 이건 또 발견하는 거. 있는 걸 발견하는 건 discover. 얘는 열어서 확 뒤집어 까는 거. reveal. 기억해 두세요. 독해할 때 아주 요긴하게 자주 쓸 것. 근데 바이브는 수동태에서 주어로 가잖아요. 맨 앞으로 가지 주어로 가는 건 아니고. 맨 앞으로 가는데 바이브라고 못 바꿨어요. 바이브로는 안 써요. 전치사의 성질이 강하지 얘가. 잘 봐야 되는 게 바이브의 바이가 전치사죠? 전치사는 항상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관계대명사도 꼭 전치사 대해서는 목적격을 꼭 써줘요. 그렇게. 일상에서는 그냥 by who라고도 해요. 회화에서는. 근데 문법에서는 꼭 by whom 해주세요. 알겠니? 그게 전치사, by의, 전치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절인 문장의 수동태를 볼 텐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를 내가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적어절을 이끄는 배틀을 많이 생략해요. I am cute. 내가 귀엽다고. 자, 귀엽니? 사람들은 말하는데 내가 귀엽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목적어가 절일 때라는 건 사람들은 말한다. 100 이하를 이 하나의 문장, 내가 귀엽다라는 이 문장을 이 전체 세이의 목적어야.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절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니? 그래서 절이 목적어인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해. 우리가 배운 대로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 게 수동태잖아. 근데 대부분의 책은 그 과정을 빼고 설명해요.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뭐가 되는 거야? That I am cute.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이렇게 온 거니까. 하지만 이걸 BPP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Is it said by people. 이건 생략해도 되겠죠. 일반인이니까. 물론 선생님이 지나가면 고양이도 귀엽네, 귀엽네 이러면 by cat 써줘야 돼, 그치?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안 써도 뻔하게 알겠지. 만약에 개들이 그래, 와 귀엽다, 와 막 이러면
I 도구지를 써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써줄 필요 없어. 왜? 뻔하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거 빠진 거야 일단. 그런데 너희도 생김새를 봐봐. 얘가 머리통이 이만해요. 다리가 웬만해. 보기 좋아 안 좋아? 이건 만화 캐릭터지. 이걸 뭐라 그래? 대두라고 합니다. 대두. 선생님이 만약에 머리통이 이만하고 입이 여기 달려서 졸라맨처럼 떠들어대면 여러분이 전혀 못 듣겠죠. 이 모양새가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뭐를? 이 녀석을 빌려오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니? 이걸 그래서 주어 자리에 형식적으로 쓴다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면 되겠지. 그럼 갑자기 몇 등신이 돼? 8등신이 돼요. 보세요. 머리통이 요만하고요. 우와. 지네. 우와. 놀랍게도, 그지? 조인성 같은 애들은 보면, 그래요. 머리는 요만하고, 막 이래요. 이런 애들이 연예인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아요. 잘 봐봐. 주어 동사가 어쨌든 가짜 주어든 간에 주어 동사가 있는 상황에 또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또 있어. 주어 동사가 두 개야. 절절이야. 얘들 교회 다닌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구로 바꾸는 거야. 야! 형식적인 주어 절이 좀 꺼져줄래? 내가 앞으로 나갈래. 그리고 대절 속에 있던 진짜 주어절 속에 있던 애가 이틀을 보내버려요. 아, 그럼 이즈가 뭐가 되겠니? 아이니까. am, sad. 그리고 너희 기억해놔야 되는 게 있어. 영어에서는 절을 갖다가 구로 바꿀 때 쓰는 게 바로 준동사야. 준동사 세 가지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지. 이게 준동사가 존재하는 이유야. 근데 얘는 바꿀 때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원형이 뭐야? To be. Cute.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뭐야? 절의 수동태가 단문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주어동사가 하나로 바뀌었잖아. 그치? I am sad to be cute. 나는 귀엽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 보이니? 일단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보세요. 그 과정 설명에서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책에 나온 거야. They think that he is guilty는 원래 that he is guilty is thought by them인데 by them 빠진 거고 그래서 it is thought that he is guilty. 야, 그럼 그거 연습하기 딱 좋네. It is thought that he is guilty를 구로 바꿀 수 있겠네. It is thought that he is guilty. 그럼 이것도 쓸데없이 주어 동사가 두 개잖아. 그러면 would you please 꺼져줄래? 가주 없애면서 he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He is thought. That 필요 없죠? Is thought? Be guilty. 간단해지죠. 이런 것. 이걸 단순 부정사라고 해. 2 플러스 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들어보자, 그럼. 선생님이 딱 봐도 지금은 안 귀엽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옛날 사진을 보세요. 이게 고 2대 사진. 김우빈하고 좀 닮았죠? 이게 이제 배 1대 사진. 무슨 시그널에 나온 젊은 형사인데? 이재훈인가? 이재훈을 좀 닮았대요. 선생님 이거 군대 갔다 온 시절. 군 시절. 순중기랑 좀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내 사진을 보더니 오, 좀 귀여웠는데 그러는 거야. 그지? 내가 좀 귀여웠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금인데 귀여웠던 건 과거야. 그지? 그럼 똑같이 바뀌겠지. That I was cute. 요게 앞으로 가면서 is said by people 생략되겠지. 그러니? 그러면 요거를 또 it로 바뀌고 it is said that 이렇게 바뀌겠지. It is said that I was cute.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I가 또 얘를 없으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I am sad.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는 to be cute였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to be cute 하면은 차이가 없어지잖아. 요거는 내가 지금 귀엽다고들 한다고. 그럼 내가 그 전에 귀여웠었다고 한다. 얘는 과거인데 나 그냥 혼자란 말이야. 요때 해주는 게 뭐예요? to? 이때 have people 써주는 거야. 어떻게 돼 그럼? to? have been cute. 아, 잘 봐. 그래서 to have pp가 나올 때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이라 to have pp가 나오면 그지? 동사보다 더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하긴 그게 책에도 예문으로 나와. 어디 나와요? 밑에 보세요. 어디에? They reported that 하는 거 보이니? 그 마지막 예문? They reported that he had died of a heart attack 보이지? 보고했던 건 과거인데 그가 죽은 건 had died야. 그래서 he was reported가 쓰였지만 거기에 to have died라고 나온 이유란다. 그걸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는 동사보다 더 과거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동사랑 같은 시점이거나 그렇지? 앞으로의 시점을 말하는 거야. 조금 전에 했듯이 he is said to be rich.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는 부자라고들 한다. 아니면 그는 부자가 될 거라고들 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어. He has said to be successful. 이러면 그는 성공할 거라고들 한다. 이건 미래란 말이야. 아니면 같은 시제이거나 그는 부자라고 한다. 그는 성공할 거라고들 한다. 그런데 he is said 뒤에 to have been rich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야? 그는 부자였었다고 한다. 차이가 느껴지니? 그는 부자라고 한다. 그는 부자였다고 한다. 오케이? 동사보다 더 과거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보세요. 그것까지 이해하면은 이게 영어의 가장 고난도 심화 부분이에요. 여기서들 많이 틀린단 말이야. 이해를 못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할 때 자꾸 해보면 그리고 워크북에서 그걸 자꾸 봐야 내 거가 된단 말이지. 보고 또 보는 거야. 보세요, 거기. People say that 나오잖아. People say that John is a talented writer야. 그러면 that John is a talented writer is said by people에서 by people 없어졌어. 그래서 가주어 넣어서 it is said that John is a talented writer. 그러면 언급되는 것도 현재 재능 있는 작가인 것도 현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바꿔보자 그럼. John을 it를 없애면서 앞으로 보냈어. 그럼 John is said to be a talented writer. 간단하지? 오케이? John은 재능 있는 작가라고들 한다. John is said to be a talented writer. 그 연습이 밑에 또 나와요.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하는 경우 나눠서 해놨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따로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 거야. 어떻게 돼? We expect that he will arrive tomorrow지. 그러면 it를 주어라면 it is expected that 그지? He will arrive tomorrow잖아. 그거를 he를 주어로 한 거야. He is expected to arrive tomorrow. 아까 이거랑 같은 거지. 더 미래이거나 같은 시제인 거야. 그가 성공할 거라고들 한다. 그러면은 그는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밑에 보세요. They reported that 할 때 reported 과거지. He had died는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he가 앞으로 가면서 he was reported까지는 좋은데 이제 더 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to have died로 보고된 것보다 더 전을 이렇게 t를 내주는 거야. to have pp.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살짝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절을 구로 고칠 때 to 부정사라는 준동사를 쓰는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온 걸 단순 부정사 그냥 단순자 빼도 돼요.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랑 그지 같은 시제 혹은 더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더 앞으로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to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올 때 동사보다 어떻다고? 동사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게 to have pp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를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나중에 완료 동명사나 완료 분사 구문도 똑같은 거야. having pp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동사보다도 더 과거를 포함한 거를 t를 내는 거야. 그게 준동사의 완료형이라는 거야. 준동사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게다가 동명사랑 분사는 둘 다 동사 원형에 ing 쓴다고. 그래서 having pp나 to have pp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자, 그거 기억해 둔 상태에서 밑에 확인 문제 좀 한번 보세요, 그럼. It is known to be very lazy, he is known to be very lazy. He is. 그치? 그러면, it is known that he is very lazy가 he is known to be very lazy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는 매우 게으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it says야, it is said that야. It is said that야. 자, 그럼 이거 단문으로 고쳐보자. 자, 원준이가 한번 해볼까, 이번에? she를 앞으로 빼서. She is said to be a world star. 이게 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거라고들 한다. 아니, 그럼 승범이가 세 번째 She is said to have been rich when she was young. 차이가 보여지니? 그녀가 생각되는 건 is said 지금인데 뒤에 when s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부자였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런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는 사실 주의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조동사 뒤에는 원래 원형이 오는 것처럼 BPP에도 B의 원형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능동 예문부터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We must shut. Shut이죠. 얘는 동사 변화가. These doors for the children's safety.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 문들을 닫아야만 한다. 그러면 주어는 we. Must shut가 동사. These doors가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면 these doors 그 다음에 must의 원형인 be를 쓰고 pp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must be shut for the children's safety. bias는 굳이 빼버려도 되는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the invitation cards 아 초대 카드가 will be sent to them by my secretary 내 비서에 의해 그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능동태에서 my secretary will send will 조동사니까 send 원형같이 그런데 그게 위에 수동태로 할 때 will be sent. BPP의 B가 원형으로만 맞으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동사하고 너희들이 요즘 복화에서 외우는 수거를 말하는 거예요. 수거. 예전에 한번 얼핏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수거의 묘미는 이런 겁니다. She laughed loudly.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수동태가 되겠니 안 되겠니?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수동태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she laughed at me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웃었다. 역시 전면부입니다. 수동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되냐면 이게 비웃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전치사도 목적어 취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by whom 써야 된다 그런 것처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그죠? 미라는 대명사의 목적격이.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하나의 이걸 구동사라고 표시하는 거야. 네이티브들은 뭐라고 하냐면 phrasal verb. 그래서 구동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거 idiom처럼 관용하고 수거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는 큰 소리로 웃다 하하하인데 쳐다보면서 웃을 땐 비웃다가 되는 거야. 헤헤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진짜 재수없잖니? 헤헤헤. 라페. 그게 바로 쳐다보면서 웃는 거, 비웃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한 덩어리처럼 취급이 되는 거야. 한 덩어리 수거처럼. 그럼 미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겠지. I. 그 다음에? Was. 과거니까 was. Left. PP 그대로 오는 거야. Left. At. 그래. By. Her. 요거를 말하는 거야. 수거. 너희가 지금 보카 매니저의 수거가 외우기 고달프겠지만 수거가 결국은 영어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잘했던 건 바로 그 수거의 힘이었어요. 단어는 그냥 외우는 대로 쭉쭉 나오는데 단어는 아는데도 막 섞여가지고 전치사랑 만나면 의미가 달라지지. 지금 10개씩 돼 있는데 그 50일체에서 500여 개를 딱 알고 있으면 진짜 큰 무기가 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3학년 요 고3에서 끝나지 않아. 영어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게 진짜 무기라는 걸 나중에 느낄 거야. 수고 잘 외워두세요. 자, 여기는 뭐야? Take care of. 다 알잖아. Take care of 뭐야? Take care of. 돌보다. 중학교 때 여기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하루 10개씩 그렇게 자꾸 하다면 look after, careful. 이게 다 보살피다. 선생님도 성문종합용어 나눠준 거 학원 앞에서 막 학교 앞에서 학원 소개하던 거 나눠준 거 선전물로 거기에 나온 거 다 외운 거야. 이게 세 개 다 동의어야. 돌보다, 보살피다. 자, 보세요. 그래서 the kids were taken care of by the babysitter 이렇게 돼 있는데 능동태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The babysitter 주어, took care of 동사, the kids 목적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니? took care of가 한 덩어리라서 그 유머 말하는 거죠, babysitter. 그렇지? 아이를 봐주는 그 유머가 그 아이들을 보살폈다. 그래서 took care of의 목적어인 the kids가 앞에 온 거고 took가 과거형이니까 were, take, took, taken이니까 pp, taken. So were taken care of by the babysitter 이렇게 온 거고. 두 번째는 run over가 무슨 뜻이야? run over? 누구누구를? 치다. 히트 말고요. 그지? 히트해도 되는데 이거는 차가 밟고 그 위를 밟고 주행하는 거야. run over. 그래서 치다가 되는 거야. 그지? So the black car, 그 검정색 차가 ran over. 치고 지나갔다. this cat, 이 고양이를. So ran over가 무엇을 치고 가다야? this cat가 앞으로 갔고요. ran이 가보니까 was. run, ran, run이니까 pp, run over. by the black car. 이런 게 있죠? 여학생들이 전화 봐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나 오늘 고양이가 차에 치는 거 봤어. 얘기해줬나?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궁금한 건 뭐야? 너 뭐가 궁금해? 고양이가 차에 치인 걸 봤대. 뭐라고? 네 여친한테. 무섭겠다는 말 안 보는 이야. 너는 진짜 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될 거야. 오빠 이런 대답을 하는 애들이 있어. 이제 사랑받는 남자야 넌. 나는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 머리가 깨졌어? 배가 터졌어? 우리 남자들은 정말 그런 걸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너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너 나중에 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될 거야. 자, 그 밑에 뭐 수거가 쭉쭉 나오네요. 푸더프 미루다. 푸더프 미루다는 뭐야? 포스트폰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delay. 나중에 좀 더 지나면 뭐 나오는지 아니? procrastinate. 이게 미루다요. procrastinate. 다 미루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deter. 자, 미루다, 지연시키다, put off고. 그 다음에 look up to는 존경하다. 한 단어로 뭐야? look up to? look up to. respect, respect. ask for, 요청하다. 요청하다? request가 요청하답니다. request. 그 다음에 turn down. turn down은 뭐야? reject나, 맞아요. refuse도 거절하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건 decline. 어쨌든 거절하다는 이런 거. deal with는 무엇을 다루다. deal with.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3학년 때 자주 나올 겁니다. 무엇을 다루다 그럴 때 address, 처리하는 거, tackle 이런 것들이 무엇을 다루다에 쓰이는 동사들이에요. take care of 방금했고요. bring up은 뭐? bring up 양육하다, 기르다, raise make use of
3학년 맨날 이용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지, employ. 이게 이용하다로 더 많이 쓰여요. employ. 요즘 영어에서. 자, 그럼 확인 문제 볼까요? 확인 문제. Mrs. Moore is looked up to students야. 뭐가 잘못됐어요? By students. 그럼 능동으로 고쳐볼까요? 아까 승범이까지 갔나? 승원이 했나? 아니죠. 해보세요, 그거. Mr. Moore is looked up to by students. 근데, 무어 여사님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럼 능동으로 네가 해석을 해보면, 학생들은 무어 여사님을 존경하다잖아? 어떻게 될까, 그럼? Students look up to Miss Moore. Look up의 반대는 뭘까요?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 Look up는 우러러 보는 거잖아. Look down은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야. Despise. 이거는 경시하다. 가볍게 여겨서 그지? 바라보는 거, 무시하다. 그걸 look down on이라고 하는 거야. look up to는 우러러보다 존경하다고. look down은 up의 반대가 down이잖아. to의 반대가 on. 반대는 아니죠. to의 반대는 on은 아닌데. 자, 그럼 2번은요. The meeting was put up my client야. 어? 뭐가 잘못됐니? 기서가. by my client지. 그럼 능동으로 고치면. 능동으로 고치면 my client put up the meeting이 되는 거죠. put이니까 put는 그 자체로 과거니까. 자, 세 번째, this elevator should be repairing immediately. 뭔가 이상하지? 주니어, this elevator should be repaired 고요. 그럼 능동태로 고치면요, by them이 생략됐다고 they라고 하면 They should repair this elevator immediatel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수동태 표현 이것들이 다 수거입니다. 사실은 DPP by 야! 아이고 깜짝 놀랐지. 봐봐 선생님이 왜 그걸 했냐면 미안하긴 한데 네가 지금 놀랐을 때 수동태에서는 be surprised 그 다음에는 by를 안 쓴다는 것처럼 쓰이지만 나는 너 때문에 놀랐다 그럴 때 이거 행위자 앞에 쓰는 게 by예요. 나는 너 때문에 놀랐다. 알겠니? 근데 일반적으로 by보다 at을 많이 쓰니까 그 책에는 be surprised at를 쓴 거죠. 아니면 be surprised to hear the news. 고정적인 건 없어요. 언어에. 다양하게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be surprised는 주로 at the news. 이렇게 at을 많이 쓰더라. 이러한 예외적인 by 이외의 행위자 이외에 쓰는 것들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the furniture is covered with dust. 그래서, be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여 있다죠? 가구가 먼지로 덮여 있다. 그리고 we were surprised at. 이런 거죠. 우리는 그녀의 결정에 놀랐다. to stop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그만두겠다는 그녀의 결정이. 그 다음에 B는 능동형 수동태. 하, 이거 수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엿을 수험생들한테 한번 줘서 난리가 난 적 있어. 수능에 기출됐던 게 뭔 줄 아니? 오픈이 무슨 뜻이에요? 열.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열리다가 있어요, 그냥. 설마 그 수능. 근데 이게 문맥이 바꾸라고 나온 게 아니라 프랑스에 가서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거기 메트로예요. 우리 서울에도 메트로 하면 지하철인데 서울 그 프랑스의 지하철 메트로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지하철이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지하철이 열리기를 기다릴 때 우리 서울이니까 우리 지하철은 어떻게 열려? 지가? 알았습니다. 자동으로 열리지. 근데 거기선 자동으로 안 열려요.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맥상으로 열리기를 기다리다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Waiting for the door. 그 문이 그지? opened to open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답이야? to open. for 목적어 to 부정사가 당연히 답이에요. 근데 논리적인 이과생들 머릿속에 문은 열리는 거잖아.
이쪽으로 했다가 무지 많이들 틀렸어요. 왜? 얘 자신이 열다로도 쓰이지만 열리다로 쓰이거든. 그렇게 쓰이는 것들 대표적인 거 거기 좀 써놨어. B 오른쪽에 보면 셀은 팔리다. 그지? 리드가 읽히다. 필은 벗겨지다. 핸들은 다루어지다. 커트는 잘리다. 거의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한 번씩 그렇게 큰 엿을 먹일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So the band's albums always sell well이죠. 빅뱅 말하는 건가 봐요. 그 밴드의 앨범들은 항상 잘 팔린다. These mangoes feel peel easily. 이 망고들은 잘 벗겨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피피 아까 예전에 얘기했죠. 개피피는 변하다. So these are questions. 이것들이 질문들인데 that we often get asked니까 우리가 종종 질문을 받게 되다. 변화를 나타낼 때 개피피라고 했어요. 비 대신에 get을 쓰면 변화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d가 나오네요. head. 아까 헤드가 무슨 동사 할 때 우리 배웠지? 사역 동사예요. 근데 이번엔 한번 보세요. I had my car 뭐요? 스틸일까요? 스톨론일까요? 만약에 이러면 떼부자 되겠죠. 나는 내 차가 훔치도록 시켰다. 차가 알아서 막 훔쳐와. 그러니까 떼부자 될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건 시키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헤드가 강하다의 개념으로도 쓰이는 거야. 물론 여기가 PP 쓰여도 시키다 있어요. I had my hair permed. 그럼 뭐야? 나는 내 머리가 파마가 되도록 시켰다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건 시키다 맞지? 그러니? 그럼 이건 뭐야? 나는 내 차가 도난되도록 시켰다는 이상하죠? 그럴 땐 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스톨러를 쓰여서 차가 도난당했다라는 의미로 그 설명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수동의미. So David had his passport stolen이니까 데이비드는 자신의 여권을 도난당했다. 사역이 아니라 당하다 동사로도 쓰인다. 자, 그 밑에 수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밑에 확인 문제 한번 곧바로 가보죠. 윤나가 1번 This car is handled 같지만 위에 보니까 핸들도 아 왜요? 자동사처럼 쓰여요. 다루어지다. 이 차는 잘 다루어진다. 즉 이 차는 말을 잘 듣는다. 야, 이 자전거 말 잘 듣는데 내 친구가 자전거를 샀어. 그래서 타보더니 야, 이 자전거 말 잘 듣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핸들즈를 쓸 수도 있다. 자, 이번에 그럼 윤희가 The steak got burnt가 되겠죠. Burn, burnt, burnt. So, 아, 스테이크가 오븐 속에서 타게 되었다 할 때. 세 번째는요. I was disappointed with를 쓰는군요. Be disappointed with. 그래서 위쪽에 보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be covered with. 밑에 있는 be filled with랑 같이 많이 쓰여요. Be known to, 누구에게 알려지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Be known for, 요거는 be famous for처럼 같아요. 무엇으로 유명한 거야? 그런데 be known as도 있어. Be known as. 요거는 자격, 무엇으로서 알려지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Be known by. Be known by는 뭐?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자, 이게 속담 여러분이 한 번은 보게 될 겁니다. 시험에서. A man. 예? is known by the company. 어, 이거 단어 외웠던 건데. He keeps. 무슨 뜻? 한 사람은 can be known, 그래도 돼요. 그가 사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 company, 친구.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럴 때 쓰인단 말이야. 판단의 기준 by. 행위일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도 쓰인다.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with, 실망하다, be interested in,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be excited about 쓰는 것들, be scared of, 두려워하다, be tired of는 싫증나다,
그럼 be tired with나 from요? be tired with from 요게 요것으로 피곤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피곤한 거는 tired with나 from을 쓰는 거고 of를 쓰면 실증난 거.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헤어지는데 자꾸 달라붙잖아요. 이때 써주는 표현이 이겁니다. I'm sick and tired of you. be tired of 요걸 쓰면 지긋지긋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실증 난다는 거예요. 또 오해역인가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그 사랑하는 남친한테 버림받을 때 그 사랑하는 남친이 자기가 영문도 모르게 감옥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조언을 구했어. 내가 아무리 헤어지자 그래도 얘는 내 말을 믿어줄 애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헤어지자고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술집 뽀이가 알려준 방법이 그거였어. 너 밥 먹는 모습도 꼴배기셔. 어쨌든 정말 잔인한 말이 난 이제 네가 지긋지긋해. 너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싫어 이랬대. 오브를 쓰는 거. 이 타드 오브는 무엇이 아주 지긋지긋해진 거. 프롬이나 위드는 그냥 평상시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마저 해오시고요. 이미 그치? 이미 돼 있지? 그래서 복습 좀 한다 생각하고 요거 하고 수동태 대신에 워크부 뒷부분 숙제 적어줄게요. 아, 듣기 책도 받아야 되지. 아, 이거 자.